지은 씨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윈드 씨. 김 반장. 네. 완전 자메이카네. 진짜로. 아니, 갔다 오셨다면서? 예, 두 번 갔다 왔어요. 두 번? 예. 그럼 이제 그 머플러나 그건 다 거기서? 예, 그쪽 친구들이 이렇게 손으로 떠주고요. 오. 예, 뭐 그런 것들이에요. 아, 색깔 진짜 요란하네요. 예. 되게 그 아이들 같은 색깔. 예. 예. 자, 지은 씨. 네. 지은 씨는 어떻게 해서 그런 날벼락 같은 별명을 얻게 되셨어요? 저거죠. 저 네? 빗자루 타고 가는 깜짝 놀랐어요. 나의 방송 이러면서 나를 위한 홍대합죠? 아니요. 예. 그거 언제부터 저도, 그런...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어떤 예. 영화의 OST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. 거기에서 이제 그 홍보를 하시는 분이 보도 자료에 그 호칭을 쓰신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마도 그 사람들이 뭐 별로 안 그런데라고 생각하면 사실 싹 사라질 수 있는 건데 네. 그 사람들 귀에 착 붙었나 봐요. 그래요. 근데 사실 봄하면은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한다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런 게 다 사랑의 감정하고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사랑 이야기. 지금 사랑 애인 있어요? 네, 저는 항상 사랑하고 있죠. 음악이랑요. 항상 사랑하고 있고. 네. 그리고 이 야유를 어떻게 견디시려고?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게 이렇게 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. 네. 그 생덱지 베리 형이 이제 되게 베리 굿한 멘트 하나를 네. 해주셨는데 이제 진정 사랑하는 것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. 네. 네.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사랑하고 있어요. 음악하고 밴드하고 그런 것들은 뭐 그 여자친구와의 사랑과는 좀 다른 다르지만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유니티. 예, 그런 느낌의 사랑이죠. 훨씬 더 많이 채워줘요. 예, 왜냐면 그건 대가가 없는 것들이니까. 저도 동감해요. 네.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랑을 이렇게 약간 좀 착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계산기를 네. 두들기는 것을. 맞아요. 근데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? 네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너무 한쪽으로 맞아요.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. 네. 아 정말. 사랑이 뭔지 노래로 풀어보겠습니다.